우리나라 국민 절반인 수도권 쓰레기를 묻는 매립지가 인천에 있죠. 내년 말이면 사용기한이 끝나 대체 매립지를 찾고 있는데 벌써 세 번이나 공모가 무산됐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4차 공모도 무산되면 더는 공모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취임 2년을 맞아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 최대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대체 매립지를 찾는 공모가 최근 세 번째 무산돼 곧 4차 공모를 하는데 이마저 무산되면 더는 공모를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잘 된다면은 좋겠고 그게 안 됐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5차 공모까지 가는 건 건 아니다. 제 생각은 그때는 다음 단계로 간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대체 매립지를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임기 내 현 매립지 폐쇄 공약은 지킬 수 없어 한층 강한 조치가 예상됩니다. 최악의 경우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 4자 합의대로 2026년 현 매립지를 닫는 건데 그러면 쓰레기 대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 더 강한 어떤 지역을 위한 노력이라든가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인천시는 우선 4차 공모에 집중하되 만일에 대비해 서울시와 경기도를 압박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